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보는 내내 설마 진짜 이렇게 수연이랑 요한이 갈라선다고? 라며 조마조마하게 인사이더를 시청하다가 4일 전이라고 나올 때 아하, 우리가 또 낚였구나 깨달았네요. 수연과 요한의 갈등 고조 대화 중 비추었던 샹들리에와 도청하던 중 진영팀의 대화. 야, 여기 지금 지빈실 맞지? 어, 왜? 아니다? 한신 한신을 진정 그냥 넣은 게 아니었군요. 요한이 언제 이렇게 컸대? 와, 우리 요한이 대단하네. 각자 지살길 찾기에 바빴던 인사이더 13회였는데요. 특히 이곳저곳 분주했던 진영이었습니다. 거기다 원봉이 요한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거기엔 수연이 있었군요. 요한은 왜 자신이 원봉에게 발탁되게 되었는지를 구 변호사에게서 듣게 되었는데, 이미 양준의 전화기에 스파이 앱을 깔아두었던 수연이 요한에 대해 알게 된 후 요한이 방문 전에 원봉을 찾았었고, 요한에 대한 흥미를 보이니 원봉은 요한이에게 관심이 생기고, 보다 보니 요놈 물건이다 싶었던 원봉이에게 찍혀 결국 그게 할머니의 죽음을 부르게 된 거였군요. 갈등 일으키기 딱 좋은 시츄에이션이 맞기는 맞죠. 이때까지만 해도 어라, 일이 점점 이상하게 꼬여간다 했네요. 요한이 과소평가했던 진영이 요한이가 몸집을 키운 걸 이제야 깨달았군요. 요한이 왜, 어떻게, 언제 몸집을 이렇게 키워 골드맨 카지노에 수천억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매니저가 된 것인지, 어디서부터가 요한의 계획이었는지 감도 잡히지 않는데, 그래도 깨닫게 되는 건 요한이 병우기를 잡으면 그 다음은 자신일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었고, 요한이 대검찰청에 끌려갔다는 수연의 전화에 또다시 지살길 찾기를 시작하는데, 일단은 재선이 잡아다둔 양하와 안면특위에 돌입하고, 그렇게 얻게 된 전화 한 통을 동생에게 바치며 자신이 지시할 때까지 조용히 지내랬는데, 아직까지 살려둔 원봉이 양준에게 또 독이 되는가 봅니다. 저 새치혀에 놀아나 사고 한번 제대로 칠 모양새인데, 이건 다음 회에 피 튀기는 싸움 펼쳐지나요? 카지노 곳곳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 가며 요한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을 불태우는데, 요한이 벌써 도청 장치 위치 파악한 줄도 모르고 인사이더가 되겠다 자청하는 요한과 삐걱거리는 수연의 연기에 홀려들기 시작하는데, 한편 애니에게서 중수부 몫을 챙겨받지 못해 빡이 친 병욱은 요한을 호출하고, 요한의 열연에 속아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자기 쩐주시켜준다는 말에, 요한이 커미션 반대 준다는 말에, 요한이 이렇게 만든 놈이 자신이 아니라 진영이라 철석까지 믿고 있는 듯한 그의 연기에 깜빡 속아 여의도 찍고 강 건너까지 직진하겠다는 자신의 포부까지 요한에게 밝히니, 요한의 서포트 약속에 한층 밝아진 얼굴로 병욱은 요한을 풀어주는데, 진영을 서울에서 멀리, 아주 멀리 보내달란 요한의 부탁을 실천하려 하니 요한 죽이기에 실패한 진영의 인사이동은 확정이 되어버리고, 요한이 녹음 파일을 까려다 왜 접나 했더니 비리수사청에 자신을 꽂아달라 청탁을 시작하고, 인서울 하려면 큰 거 한 건이 필요한 진영, 요한을 다시 찾고 요한에게서 받은 신선동의 존재에 이거다 하고 출동을 했는데, 사라진 신선동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진영의 한 건, 그 뒤에는 수연이 있었고 자신이 신선동의 소지가 되려 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얘네 둘 진짜 이렇게 찢어지는 거야 했는데요. 다행입니다. 다 요한의 계획이었군요. 부패청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요한이 자신의 과중한 카지노 업무를 덜고자 수연을 내세운 듯 하고,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구변호사의 관심에서 벗어나려 진영팀을 꿰어 그를 납치한 듯 하고, 선우는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고, 사실은 그게 더 궁금한데 14회에서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 바래보는데, 예고를 보니 썩은 것들 한꺼번에 모아 한 번에 작살내기를 진행 중인 것인지, 수연은 진영을 새로운 검찰 쪽 라인으로 쩐주들에게 소개를 시키고, 진영은 구변호사를 잡아 족치고 있고, 요한은 병욱을 찾아가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 물귀신 작전을 펼치는 듯 하고, 이제 3회 남은 인사이더에서 요한은 어떤 계획들을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아자아자, 마지막까지 가보자!